10시간이나 걸려서 얘기끝. 여기에서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고. 클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너무 집에만 있어 건강을 위해 잠시 산행을 하고 왔는데요. 산행 테마에 맞춰 오늘은 여길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당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서울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초입에 위치한 이곳은 근처에 있는 인왕산 안산의 산행을 마치고 오는 등산객들의 허기지만 영양 가득한 밥상으로 채워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주차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당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면 뭐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일이죠. 뭔? 내부는 그닥 넓지 않은 좌식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이 섞여있는 정감가는 느낌의 인테리어인데 좌식 테이블을 선호하지 않는 저희는 바로 옆에 별실이 있어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마다 투명 칸막이를 다 비치해 놓으셔서 위생에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되는 식당이었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손님이 없어 평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곤드레인가 봐, 나. 저희는 이곳 타이틀에 맞게 곤드레밥 2인분을 시켰고요. 온산지는 시원하게 에어컨 앞에 표기해 놓으셨는데 모두 다 국내산이고 곤드레는 사장님이 직접 재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일 먼저 청국장이 나왔고요. 이 집은 특이하게 지금까지 봐왔던 말린 곤드레가 들어간 밥이 아니라 생 곤드레와 흑미가 들어간 솥밥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했습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도착하기 10분 전 예약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해요. 밑반찬으로는 무나물, 발에 갔지만 김무침, 호박샐러드, 배추김치, 방풍나물, 버섯볶음, 쌈채소, 데친 브로콜리, 멸치볶음, 그리고 양념장과 쌈장이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돌솥밥의 승용을 만들 수 있는 물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보온병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슬포슬한 밥을 대접에 옮겨 담고 누룽지가 남은 돌솥에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청국장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옛날 맛이다 이거. 인공 감미료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 구수한 두부와 콩이 무심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의 청국장인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곤드레밥은 양념장에 잘 비벼서 소고기 전문가가 먼저 맛을 봤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곤드레야? 원래 먹던 곤드레는 되게 좀 느끼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기름기가 없어. 양념장이 미쳤어. 곤드레가 살아있다. 곤드레가 안 느끼하지? 곤드레가 좀 느끼해요. 원래 갈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 곤드레는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은 시금치 나물의 느낌이 나면서 식감 또한 건 곤드레밥과 다르게 부드럽게 느껴졌고 녹즙의 향이 진하게 배어진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국장과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 여긴 이 청국장을 먹기 위해서라도 재방문할 듯 합니다. 나 청국장 잘 못 먹잖아. 역대급인데?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공깃밥 추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여긴 돌솥밥이라 따로 추가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간이 짜거나 달지 않고 손이 안 가는 반찬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보통 청계산 근처에 유명한 곤드레밥집을 많이 다녔는데 감사한 입맛을 가진 저희로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느껴져 곤드레밥을 먹는다면 당분간 이곳을 1순위로 다닐 듯 합니다. 곤드레밥보다는 그냥 나물밥, 곤드레밥은 되게 기름지잖아. 더 좋아. 더 라이트한 느낌이네. 담백하고 일단 너무 맛있다. 여기 양념장이랑 청국장이랑. 공깃밥이 없어 서운한 부분은 돌솥밥의 묘미인 누룽지 승용으로 마무리하시면 적당히 배를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에 좋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가세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와, 여기 자기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숨어있는 진짜 맛집들이 다 너무 많아. 있어 진짜. 찾아보면은 많아.
또 이 근처엔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요. 40여 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피터팬 빵집입니다. 벌써 몇 년째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수록된 화려한 경력이 있는 빵집인데요. 이곳에서 시그니처는 시옷빵이라는 소금빵입니다. 가격은 하나에 1200원이라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밤식빵과 애기궁뎅이라는 빵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먹어봤을 때는 취향차가 있었습니다. 시옷빵의 맛이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어? 왜? 아니 원래 기대 안 했잖아. 두 개 더 사자. 두 개 더 사자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고? 나 한 번만 먹어. 어? 괜찮은데? 빵의 맛은 고소한 버터의 풍미가 가득 퍼지면서 짭조름한 소금이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었고, 빵의 겉은 바삭하나 안은 정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가진 빵이라 다음에 방문하더라도 이 빵만큼은 꼭 사수할 듯합니다. 자, 오늘은 북가좌동과 남가좌동에 들러볼 만한 맛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